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앞에 보시는 2층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교현동의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6m 소방도로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요. 근거도 없이 왠지 맛있을 것만 같은 빵집이 앞에 있네요. 이렇게 샥 둘러보니까 변변한 간판 하나 안 보이는 것이 왠지 모르게 삶이 팍팍할 것 같죠? 반경 2-300m 이내에 생활에 필요한 있어야 할 건 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색으로의 수나무가 있어 마당이 운치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대지가 79평이라서 그런지 마당이 널찍하네요. 마당에 있는 색으로의 소나무를 주인분께서 십수년 전에 직접 옮겨다 심으셨다는데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게 용하죠? 제가 소나무를 워낙 좋아라 해서 살짝 올려다보는 중이고요. 제가 나무치라서 뭔 꽃나무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달 후면 꽃이 만발할 것만 같은 나무가 화단에 심겨져 있네요. 이 주택은 정남향으로 91년에 세멘벽돌조로 준공이 되었고요. 1층 면적 35평, 2층 면적 22평의 주택 용도로 건축이 되었는데요. 현재 1층엔 주인분께서 십수년을 거주 중이시고 2층은 전세금액 4,000만원으로 임대 중이라시네요.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수년 전 옥상과 계단에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1층의 내부는 전체 리모델링을 하셨다는데요. 2층은 아마도 손을 안 댔을 것 같은 느낌이 느낌적으로 확 오시죠? 도로 건너 앞집에 2층 주택이 있지만 1층이나 2층이나 햇볕은 방해 없이 원 없이 들어온다시네요. 대부분 주택들은 옥상 가는 계단이 깔딱하게 못지않은데 이 주택은 만만하니 올라갈 만하네요. 방수 처리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저 멀리 계명산의 마지막 자까지 조망이 되네요. 이 시설물은 창고 겸 심야전기 보일러실인데요. 이 주택의 2층은 도시가스를 인입해 주사와 난방을 하는 중인데 1층은 전기료를 아끼고자 난방과 온수에 심야전기를 사용 중이고요. 주사에는 LPG를 사용 중이라 하시네요. 옥상 한 바퀴 쓱 둘러보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택을 보여드릴 거고요. 1층 내부는 잠시 후 보여드릴 건데 2층 내부는 촬영을 못했는데요. 내부 상태는 다르겠지만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로 똑같은 구조에 다만 각면적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수년 전 전체 리모델링을 거친 1층 못지않게 2층도 깔끔하다고 하시네요. 주인분께서 원하시는 이 주택의 매매가는 3억 1,000만원이고요. 터넓은 주택 앞마당에서 원 없이 줄넘기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요거 하시고요. 이제 1층 주택 내부 보실까요?
마당에 있는 색으로의 소나무가 멋스러운 도심 속 주택입니다. 충주시 교현동 세원 한아름 아파트 인근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요. 6m 소방도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79평에 1층 35평, 2층 22평의 세면벽돌조 주택이 있습니다. 91년 준공에 1, 2층 각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고요. 1층 내부는 깔끔한 편인데 2층은 리모델링을 요할 듯 하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순례를 다 하겠습니다.